말이야. 인기 짱에서 생태계 위협종이 되어버린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나는 귀여워. 아무도 반박 못하겠지? 너무 귀여운 나머지 한때 라쿤 카페가 유행하기도 하고 나를 분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월드컵 공원에서 발견됐어. 쉽게 유행했던 것만큼 쉽게 질려서일까? 아니면 키우기 어려워서일까? 언제부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나를 버리기 시작했어. 근데 사실 나만 그런 건 아니야. 이 친구는 설가타! 아프리카에서 온 육지거북이야. 이 친구는 안성천에서 발견됐는데 둥글둥글해야 할 등껍질이 움푹 파여있고 딱딱해야 할 배가 말랑말랑한 걸 보면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에서 영양이나 온도를 오랫동안 맞춰주지 못한 것 같아. 이 친구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사육사도 이렇게 말했어. 쉽게 입양을 했다고 많이 유기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적게는 몇 달 아니면 많게는 몇 년 동안은 이제 잘 못 키우신 것 같아요. 길을 잃은 동물을 올리는 사이트에는 페럿, 도마뱀 등 많은 외국 친구들이 올라와 있어. 이렇게 버려진 우리를 정부가 관리해주냐고? 시설이 있어야 돼. 그거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잘 안 봐주시면 가지고 있는다 해도 그게 만약에 잘못되거든. 우리는 개나 고양이와는 달라서 지자체에서도 보호하기 힘들어해. 그래서 동물권 단체에서 잠깐이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결국 나는 생태계 위해 우려동물이 됐어. 생존 능력이 뛰어난 내가 살기나 오소리와 서식지 다툼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나? 게다가 내가 야생에서 살게 된다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거든. 한국에는 나와 같은 라쿤이 200마리 정도 있어. 내가 생태계 위해 우려동물이 된 건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일까? 아니면 무작정 나를 입양한 사람들 탓일까?